자, 재빈이 뒤에 9하고 뒤에 없어요. 10입니다. 어? 깜짝깜짝. 화면이 아직 안 나오네? 선생님. 예. 오늘 올림픽 보고 왔어요, 어제라. 맞나? 네. 어, 떴어요. 자, 그 뒤에 9하고 뒤에 10입니다. 뒤에 9, 뒤에 10. 아, 기억났다. 자, 그래서 애는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Okay. 그래서 you의 뜻은 너는 네가 이 말이고요. 뭐 너희들은 이런 뜻도 있어요. 너도 한 명도 you고요. 여러 명도 you입니다. 아, 그래요? 네. have의 뜻은 가지다. 가지다, 먹다. 그러면 가지다 라는 뜻이든 뭐 먹다 라는 뜻이든 먹다 어쨌든 됐어요? 무슨 씨예요? 하다씨. 하다씨죠. 그러면 모든 하다씨 속에는 무슨 뜻을 가진? do 하대래.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누가 숨어있다? do 누가 숨어있죠. you have는 무슨 뜻이에요? 너는 가지다. 근데 너는 가지고 있니라고 묻고 싶으니까 이 속에 숨어있던 do를 이렇게 앞으로 해서 do you 하면 뭐하는 느낌? 묻는 느낌. 그래서 너는 애완동물 한 마리 갖고 있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묻는다?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오케이. 물어봤으면 대답해줘야 되겠죠? 맞아요. Yes, I do. I have a parrot. I have a parrot. Yes, I do. I have a parrot. 자, 이 do는 뭐 대신 왔어요? Yes, I. 두는 모든 하다시 대장이니까 뭐뭐 하다라는 말 대신 올 수 있겠죠. Yes, I have a parrot. Okay. 그래, 나는 애완동물을 가지고 있다. Yes, I have a pet. Yes, I have a pet. 그 다음에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뭘 갖고 있는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오케이. 앵무새는 뭐의 일종이에요? 애완동물. 펫의 일종이죠. 한 종류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이라고 묻고요. Do you have a pet? 오케이. 이번에 또 뭘 갖고 있을까? Yes, I do. I have a goldfish. Yes, I have a goldfish. Yes, I do. I have a goldfish. 얘는 뭐 대신 왔다고요? Yes, I have a pet. Have a pet. Have a pet이 무슨 뜻이에요? 나는 가지고 있다 하나의 애완동물을. 애완동물을 가지고 있다란 뜻이니까 하다시 덩어리네요. 그래서 얘 대신에 뭘 써도 된다. Do. Yes, I do. 골드피쉬도 펫의 한 종류고요. 계속해서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그랬더니 Yes, I do. I have a hamster too. I have a hamster too.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D의 10입니다. D의 10. 얘가 기억 안 나겠지. 오케이. 그래서 Do you want a fork? Do you want a fork? Do you want a fork? Okay, you의 뜻은 너희들은 want의 뜻은 원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또 종류는 무슨 씨? 하다시. 하다시니까 모든 하다시 속에는 무슨 뜻을 가진? 하다라는 뜻을 가진 두가 숨어 있습니다. 두가 숨어 있을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여기에 those. he, she, it, 그녀는 원하니 이럴 때는 does가 does she want 이렇게 되기도 해요. 두나 does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가 숨어 있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가 뭐를 원하는지 네. Do you want a fork? 그랬더니 Yes, I do. Yes, I do. 그러면 do는 뭐 대신 왔어요? Yes, I want a fork. 그렇지. Yes, I want a fork 대신 왔죠. I want a fork는 무슨 뜻이에요? 나는 원하다 포크를. 나는 하나의 포크를 원한다. 물어봤으니까 대답하고 있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Do you want a knife? Do you want a knife? Do you want
a knife. 오케이. 자, 그나저나 이런 건 계속 쓰고 있는데 왜 쓰죠? 하나니까요. 영어와 우리말의 다른 점. 됐습니까? 뭔가 셀 수 있는데 한계를 얘기할 때는 어나 또는 상황에 따라서 on 같은 거를 써야 됩니다. on apple. 오케이. 너는 사과를 원하니 하고 싶었으면 do you want an apple? Do you want an apple? 이러겠죠. 오케이. 그랬더니 yes, I do. I want a knife. I want a knife. Yes, I do. 할 때 do는 뭐 대신 왔어요? Yes, I do. I want I want a knife. Want a knife. 아이고. 여기 있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또 물어봅니다. Do you want a plate? Do you want a plate? Do you want a plate? Want의 뜻이 뭐라고요? 원하다. 면 무슨 시고? 하다시. 모든 하다시 속에는 두가 숨어 있다가 묻고 싶거나 아니다고 얘기할 때 don't 만들기도 하고요. Do you 이렇게 해서 묻기도 합니다. No, I don't. I want a ball. I want a ball. Okay. No, I don't. I want a ball. 자, 이번엔 don't 뒤에 생략됐어요. No, I don't. A plate. Want Don't a plate야? Don't want a plate. Plate. Don't want 하면 무슨 뜻이에요? 원하지 않는다. I want는 무슨 뜻이에요? 나는 원한다. 나는 원한다 라는 말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라고 바꿔서 표현하고 싶으면 여기에다 뭘 집어넣어야 돼요? Don't. Don't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 not을 집어넣는다고요. 그렇습니까? 나시요? 오케이. 나는 행복하다. Okay. 나는 행복하지 않다 하고 싶으면 어떡해요? I am not happy. 여기에 not이 들어가면 되죠. 여기에는 하다시가 없네요. 얘 어떤 시고요? 얘는 비동사니까요. 어, happy 뜻이 뭐예요? 기쁘다인 줄 알았어요. 아, 기쁘다인 줄 알았어요? 기쁜 이 없나요? 기쁘다예요, 이게? 어떤 시 앞에 뭘 써서 비동사 써서 어떻다 만든다고 했죠? 맞습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 하고 싶으면 그냥 not이 그냥 들어가서 I am not happy 하면 되는데 여기는 하다시가 있네요. 그러면 not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not하고 숨어있던 do하고 합쳐서 don't를 만듭니다. 오케이. 수고했고요. 만약에 너는 숟가락을 원하니 하고 싶으면 Do you want a spoon? Do you want a spoon?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시기 시험 계속 이어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오세요.